댄서씬에서 우먼 크러쉬 파워를 뽐내는 분들입니다. 마치 카이리더 가비 씨 어서 오세요. 와 멋있어. 아 멋있다. 아 저분들이 실제로 뵙네. 어. 야. 야 저런 동작은 처음 봤다. 왜 자세가 다 춤 같아. 어? 달라 달라. 매력 있어. 아예 달라. 매력 있어.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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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으로 화려했던 네. 네, 포토존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라츠카의 리더 가비입니다. 오늘 제 TMI 마음껏 공개하고 갈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네. 장도연 씨가 네. 그 어떤 아이돌이 나와도 이렇게 흥분하지 않죠? 진짜요? 지금 저에게 최고 연예인들 최고의 셀럽이에요. 너무 네. 멋있어요. 1분 1초를 놓지 않고 본. 아 저는 진짜 영상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기억에 남는 좀 영상 있다면. 아 너무 많은데 일단 우리 가비 씨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처음에 그 배틀 할 때 이거 머리 이거 무빨려 이렇게 막 계속 상어 돌리기. 아 그거랑 그리고 이분이 그 반전 매력이 있어요. 이분의 눈화장이 거의 없는 모습. 순댕이가 따로 없습니다. 너무 순댕이시고. 아 근데 가비 씨 웃는 거 보니까 되게 이상하다. 아 근데 화내는 것만 혹시 많이 보셨나요? 어? 형이 올해 지금 6등 됐다는 무대가 예상돼? 아! 방송을 좀 봤는데 네. 화낼 때만 봤나 봐요. 그쵸 그쵸. 어, 화가 아, 많이 화를 유난히 많이 내요 제가 1화에서. 아, 왜 이래 또? 왜 이래? 그 리더 결정날 때. 어. 비바 예스 아비 영원 예스 올드 대박 사건. 얘 이런 애였구나. 전국에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쎄고 쎄데 어. 나만 지금 대면을 해서 이분들 앞에서 보일 수 있는 거야. 진짜 너무 감사해. 아, 너무 이거는 너무... 방송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두 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가 진짜 느껴져요 그게. 너무 아파요. 네. 이정 씨를 쫓아내. 이정 씨야 나 혼자 하는 거야. 근데 서서히 느끼실 진짜 거예요. 제가 TV로만 보던 연예인 두 분이서 이렇게 수우파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니까 이제서야 좀 와닿아요. 오늘에서야. 근데 사실 이 댄스 이쪽 씬에서는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지만 이제 대중분들은 지금부터 알아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니까 이제 입덕하는 거예요. 자 이제 수우파의 인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패러디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예, 저희 동료가 나옵니다. 예, 영상을 한번 볼까요? 아 진짜 똑같이 만들었어. 야, 민정이 너무 웃겨. 아니, 에이, 아이키킥. 혼이 JYP. 뭐니까. 너무 웃기다. 아 멀리서 보면 진짜 수우파에 나오는 분인 줄 알겠어. 너무 똑같으세요. 그리고 김영희 씨가 이 프로를 아마 진짜 거의 매니아이실 거예요. 어때요? 이게 인기의 척도입니다, 패러디가. 진짜 맞아요. 개그 우먼 분들이나 개그맨 분들이 따라해줘야지 그 노래가 대박이 난 거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막 웃기고 그걸 떠나서 너무 감사했어요. 따라해 주셔가지고. 근데 수우파 보면 이제 다들 우리나라 분인데 다 영어 이름이어가지고. 네. 가비 씨는? 저는 신가비요. 신가비. 아. 좋을까에 다스릴 비라는 뜻이거든요. 좋을까에 다스릴 비. 뭐. 자 이제 뭐 수우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프라우드만, 라치카 두 팀은 현재 어느 정도 위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보시는 분들은 한 3등 정도지 않을까 3등. 할 텐데 1등이죠. 3등 같다고 생각하는데 1등이 막상 1등. 왜냐하면 저희가 되게 똑똑한 게 전제를 약간 피해가면서 잘하고 있어요. 목이 어떻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지? 대단하게 1등은 아닌 것 같은데 실력은 멀뚱히 1등이다. 실력은 1등이다. 자신감. 완전히 1등이다. 어떤 대진운이든 간에 1등이다. 예스. 각자 팀의 가장 큰 라이벌은 어디예요? 일단은 여기는 아니. 이거 봐. 어머, 어머, 어머. 아니. 재미. 잘했어, 보자. 재미. 오케이. 재밌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와, 테이블 밑에서 막 다리로 싸우고 계신 거 아니죠? 발가락으로 꼬집고 막.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 훅이랑 약간 견제하는 느낌이 좀 강했어요. 근데 간단해. 한 팀밖에 없으면 어떡할 거야? 근데 나는 그 한 팀이 있어도 훅이 있었으면 좋겠네. 벗는다고 섹시한 게 아니에요. 난 벗으면 섹시한데? 물러서지 않죠, 물러서지 않아요. 어머. 어머. 잘해. 지지 않아. 아, 멋있어. 지지 않아.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견제를 했네, 진짜. 후기 아이키.
후기 아이키. 저때 좀 멋있었어, 너. 저 이렇게 안 됐어요. 뭐 이유는 조금 어렵다라는 이유로. 야, 이 영상 이분들하고 같이 보니까 너무 재밌다. 엄마, 나왔어. 아니야, 멋있었어. 거기를 약간 견제를 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견제돼요. 어, 와, 이거 봐. 처음에는 그 팀이 아직 연령대가 좀 어려서 우리 상대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그 팀의 있어요? 색깔이 너무 확 보이면서 뭐 칼이 여기까지 들어온 것 같아요. 와, 네, 진짜 견제돼요. 프라우드먼은 칼을 어디까지 넣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이쯤이에요. 이게 춤 얘기 나오니까 두 분의 자존심이 그러네. 두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방송이 더 기대가 되고 궁금해지는데 수파를 좀 더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 이제 특별히 준비한 하이라이트 영상이 있습니다. 좀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지는 법을 모르는 여자들의 싸움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시작됐다. 진짜 어디가 우승할까? 진짜 들어가지 않는 거 진짜 처음이다 언니. 아, 여름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되지. 열어봐 한번. 난 이 방을 쓴 줄 알았어요. 진짜. 오, 나야. 어머, 세상에, 세상에. 오. 성우 서로 다 지옥 간다. 오, 살벌하다. 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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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 관절. 관절이요? 아, 너무 잘 치시잖아요. 저 두 분 춤추는 게 난리가 났었다고. 드라마. 저. 짜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맞아. 눈물타임, 저 눈물타임. 저거 진짜 감동이었어요. 아, 이날 진짜 재밌었어. 저건 서바이벌이 아니야. 드라마야. 아이고. 리더들. 내가 제일 재밌게 봤어. 어머. 잘 가. 정우 잘 가. 나 당황했어, 당황했어. 언제까지 무시만 당할 거야, 언제까지? 내가 약자? 나는 한 번도 약자 같은 적이 없는데? 저희는 쭉 1등 할 거예요. 아, 리정 씨, 리정 씨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어떻게 카페할지는 니네 재량이야. 그러라고 이렇게 짰어. 예, 황금카드 얘를 썼습니다. 오지간이 이기고 싶나 보지? 제가 지목할 워스트 댄서는 프라우드먼의 모니카 님입니다. 제 얼굴 똑바로 보세요. 아무도 못 보죠. 누가 봐. 못 봐. 제가 듣기로는 이제 얼마 전에 시크릿 미션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미션이었는지 살짝 스포해줄 수 있어요? 제가 감히 예상한 건데 댄스 프로그램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림을 보지 않으실까. 오! 대한민국의 댄스 프로그램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림이다. 네. 기대가 더 되는데. 자, 두 분이 TMI 뉴스에 나와주셨으니까 이 코너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TMI 우먼 파이터 시간이에요. 네, 2, 5, 5,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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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 장르가 다르네요. 네. 근데 나 저 지금 더 느꼈어요. 이렇게 한 명 한 명 쳐보니까 노래 선곡부터가 너무 딴판이라서 다르네. 저희가 진짜 딱 다른 뭔가 약간 끝과 끝 느낌이에요, 뭔가.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달라 보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심사위원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고 신날까. 또 역으로. 맞아. 네. 어우, 고강했습니다.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비 씨는 초반에 그 댄서들한테 노리스펙 스티커를 두 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스티커를 엉덩이에 붙이면서 기선을 잡았어요. 아, 짜증나 이러고 있었는데 옆에 저희 피넛 언니가 가빈이 그럼 엉덩이 붙이는 거 어때? 이렇게 하셔가지고 직접 붙여주셨어요. 아, 피넛이 직접? 직접. 자, 네, 직접. 스스로가 좀 센 언니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예요? 이거는 말해야겠다 할 때 그냥 제가 확 말해버리고 하는 걸 보면서 무대 때마다 느낌이 조금 비슷하다? 스펙트럼 되게 다양하지 않다? 뭐.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좀 섹시함이 너무 강조되는? 좀 섹시함이 너무 강조되는? 섹시함이 강조? 섹시하니까. 진짜 섹시함은 내면이 섹시합니다. 난 벗으면 섹시한데? 왜냐면 제가 리더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 팀이 손해를 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저도 모르게 얘기할 때도 얘기를 하시고. 그럴 때 세련이라니까. 네.
자 그럼 수우파에서 두 분이 봤을 때 본인 포함해서 제일 센 언니 누굽니까? 다. 아 모니카예요. 모니카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세 이런 느낌이 아니라 고민할 것도 없이 다 죽여버릴까 이러면서 나오는데 언니는 막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나오시는데 그게 제일 세 보였거든요. 저는 제일 뭔가 포스 있는 사람은 언니인 것 같아요. 아. 두 분은 무대 의상 중에 정말 내가 봐도 파격적이었다는 게 있나요? 저 지금 딱 기억났어요. 뭐죠? 파격적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네. 그 에나멜 코트를 너무 입고 싶었어요. 에나멜. 네, 그래서 그거를 제작해서 입었던 기억이 나요. 여기까지 오는. 에나멜이 뭐야? 약간 가죽, 인조 가죽. 아, 이게 빠딱빠딱한 거? 반딱반딱한 그런 어떻게 거를. 어떻게 조여있죠? 여기 허리를 딱 잠그고요. 거의 치마처럼, 코트인데. 아, 네, 그렇게 했던. 그리고 안에는 바디슈트만 입고. 난 되게 많이 찾겠다. 완전 진짜 심각했어요. 냄새. 진짜 심각해요, 그거는. 네. 심각하죠. 14위입니다. 네. 네. 아, 순위에 든 소감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 있어도 되나 싶고. 아, 인기의 반증이죠. 센 언니답지 않은 소감. 아, 오케이. 순위에 있는 게 뭔가 믿기지가 않는데 여기 뭔가 딱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사실 되게 기분 좋아요. 아, 그 선배인 모니카 씨가 봤을 때는 센 언니 맞아요? 아니면 갑이 세죠. 세요? 네, 아, 갑이 진짜 세요. 센 언니? 네. 오. 저는 가비가 눈 도는 것도 보고 배틀도 많이 봤기 때문에 아 가비 세죠. 지금 방송이라서 좀 줄이고 있는 걸로. 아 진짜 눈이 돌면 정말 세지니까. 아 진짜죠. 가비 씨는 이제 스웨덴 무대에 함께 올랐던 적이 있죠? 네 이번에 네. 스파이식 활동을 같이 했었는데요. 진짜 언니 제가 너무 좋아하던 가수분이셨어요. 그래서 21 때부터? 네. 진짜 한 번쯤 꼭 작업해보고 싶은 여자 가수 중 거의 탑1이었거든요. 정말로? 근데 이번에 하게 돼서 진짜 잔뜩 긴장하고 연습실 들어갔는데 진짜 착하세요. 그래서 저는 더 일하면서 더 좋아졌어요, 언니가. 가비 씨는 어때요? 좀 평소에 보면 되게 유쾌하실 것 같아요. 네. 무대에서는 약간 저도 센 언니 컨셉의 춤을 많이 췄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유쾌하기는 좀 힘들고 센 척은 막 하고 막 부시는 척은 하는데 내려면 아 힘들다 얘들아 물 마시러 가자 얘들아 커피 마실래 이렇게 하는 스타일 네. 힘들다 힘들다 유쾌 두 분은 아, 내가 이건 말했지만 좀 셌다 싶은 멘트 있었어요? 저 있었어요. 뭐죠? 제가 제이님을 향해서 그냥 길거리에 있는 나무 정도의 존재감? 길거리에 있는 나무 정도의 존재감? 이렇게 맞아 얘기를... 그렇게 얘기했어. 맞아. 한 거예요 제가. 춤 자체도 그냥 사람이 어떤 한 길거리 나무 정도의 그런 존재감? 길거리 나무 진짜 존재가 없잖아. 왜 그랬어? 아 이거 왜 그랬냐면은 그냥 그만큼 조금 안 보였었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었는데 또 오바를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 웃기고 싶으니까 이제 팀원들밖에 없었어요. 예능 욕심에 또 무대. 예. 그래요. 자 그럼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를 받잖아요. 네. 들었던 평가 중에 좀 충격적이었던 멘트? 솔직히 저는 막 듣기 싫어. 무슨 저런 말을 해. 이런 건 없었고요. 아, 뭐 방금 그 정도 아, 이것도 혹시 저희가 악의적인 편집으로 좀 나가도 될까요? 이거만 틀면은 예고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 앞으로 뭐 출연해보고 싶은 뭐 예능이나 이런 게 있나요, 두 분? 멤버들은 입을 진짜 잘 털어요. 아, 요거 좋구나. 좋아요, 요거 좋아요. 네. 요게 좋아요. 요거 좋네. 그래서 유퀴즈라든지 유퀴즈 나올 수 있지? 다 불러주세요. 파이팅이네, 파이팅이야. 일이 많아졌네. 오, 멋있네. 그 내가 얘기하면 너나 잘해라고 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질러주세요. 아, 일단 질를게요. 네, 일단 질르겠습니다. 예. 네. 가비 씨도 또 경험 있잖아요, 이효리님. 네. 같이 무대했던. 효리 언니 블랙하고 화이트 스네이크 무대를 같이 했었어요. 화이트 스네이크는 저희가 안무, 리안이랑 같이 안무를 했었고. 근데 여자 댄서들한테 진짜 레전드 같은 존재여서 너무 영광이었었고 또 언니 실제로 만나서 뵀었는데 말 그대로 너무 나이스한 분이셨어요. 아 그때 기억에 남는 게요. 새벽에 연습 끝나고 집에 가라고 10만원짜리로 그냥 와. 주셨어요. 나이스네요, 나이스. 언니 저희 괜찮아 했는데 나 돈 많아 이렇게 하셨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멋있어. 네, 언니다 진짜. 진짜 센 언니.
두 분은 뭐 춤추는 거 이외에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요? 저는 무조건 네일 아트. 아, 네. 너답다. 최근에 스트레스 좀 받으셨어요? 바짝 길어요. 아, 조금 스트레스 받아서요. 이게 최대한 길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받았거든요. 열면서 본인 눈을 찌를 뻔했어요. 네. 되게 높네. 네일 아트. 오. 저는 길면 길수록 더 만족감이 있어가지고. 근데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예를 들어서 뭐 주먹 쥘 때 주먹이 안 젖어지긴 해요. 안 젖이죠. 핸드폰. 핸드폰 할 때도 핸드폰도 이렇게 해야 되긴 하는데 그냥 예쁘니까 보면 기분 좋고 또 손가락도 길어 보이고 춤출 때도 그래, 손끝이 시선이. 중요해서 네일 아트 하면은 기분이 확 좋아져서 네일 아트 받으러 갑니다. 소신 있어. 아, 오늘 소감 좀 여쭤볼까요? 어떠셨는지? 오늘 이렇게 TMI 뉴스 나왔는데 사실 TV 속에서 보는 것 같이 너무 편안하고 재밌게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분 돼서 너무 즐거웠어요. 다른 예능에서도 봐야죠. 그럼요. 네, 봐야 돼요. 자주 배워줘, 자주 배워줘.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도 파이팅 하시길 저희 TMI 뉴스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팀 중에 누가 이길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카메라만 꺼지면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예. TMI 뉴스 저 올해 같이 했는데 오늘 제일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 진짜 감동이에요, 진짜. 역대급이었습니다, 역대급. 네, 너무 신이 나 있었네요. 예, 예, 예. 수우파에서의 두 분의 활약도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